봉태는 칼등으로 앞뒤의 비늘을 긁어 제거하고 등, 꼬리, 아가미 쪽에 지느러미를 잘라냅니다. 봉태 머리를 자르고 몸통의 내장과 검은막을 제거합니다. 안쪽까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칼을 편편하게 눕혀 위아래로 살살 흔들며 새장뜨기를 합니다. 새장뜨기는 뼈와 살 두 쪽을 분리한 것을 말합니다. 가시와 검은막을 제거합니다. 소금을 소량 집어 꼬리를 잡고 칼을 살살 흔들면서 껍질을 제거합니다. 이때 껍질은 당기고 칼을 밀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생선은 익으면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선으로 포를 뜨고 요구사항인 5, 4cm보다 조금 크게 잘라 크기를 맞춥니다. 접시에 생선포를 넣고 소금과 흰후추를 고루 뿌려 간을 합니다.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사용합니다. 생선포에 묻히기 편하도록 접시에 풀어둡니다. 생선포에 밀가루를 묻힌 후 톡톡 털어 접시에 놓습니다. 달걀물을 앞뒤로 묻혀 놓습니다. 팬에 식용유 두르고 생선포의 안쪽이 아래로 가게 올리고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냅니다. 껍질 쪽이 바닥으로 가게 8개 담아냅니다.